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 적응 연구실의 발표자 박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북한이 장기간 시계열 터진 피벌 변화 지도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관계 분석입니다. 일단 서론입니다. 터지 기온과 터지 피벌의 변화는 복잡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터지 피벌 변화의 원동력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에 대해서 터지 피벌 변화의 주요 원동력에 대한 지식은 터지 기온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기후변화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인접한 한국과 같은 가뭄 정도라도 더큰 파괴를 입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평형 불균형, 고전적인 농업시설과 가뭄에 보다 취약한 점은 농업 터지 피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인접한 한국이 북부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정확한 터지이온 계획을 수립하려면 터지이온과 터지이온 변화의 영향을 주는 원동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전역에서의 기후변화 요인 중 터지피벌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동력을 파악하고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 불가 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지리공간 정보를 구축할 것인가? 두 번째, 가뭄에 기반하여 북한 터지피벌 유형이 변화하는 원동력은 무엇이고, 각 터지피벌 유형의 전위에서는 어떠한 직접 요인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터지이온 계획 시 중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발견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포인트 분류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터지피벌 분류를 하고 공간적 다수 획인 분석을 이용하여 기후 요인과 직접 요인에 대한 원동력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동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지인 북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지 북한은 가뭄과 농업 가뭄과 홍수 그리고 산림 퇴화 그리고 수자원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들은 모두 북한에 대한 현재 있는 재해와 농업지역 그리고 수자원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지 연구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는 제가 터지피벌 분류에 사용한 데이터들입니다. 총 다섯 가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연구 등급의 터지 분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브 카바 2000구는 시각적인 오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상에서 VIRS라는 야광 데이터를 더 사용하여서 도시 지역의 분류 정확성을 올렸습니다. 사용한 지수로는 NDVI, NDWR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반 연구 포인트 분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한 모든 터지피벌 분류 자료에 대해서 랜덤 샘플 포인트를 추출한 후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투과를 했을 때 하나라도 속성이 맞지 않은 포인트가 있을 때이 포인트를 료과를 합니다. 포인트를 료과하고 남은 부분의 포인트들은 반영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료과하여 나온 반영구 포인트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머신러닝을 통해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류 결과입니다. 북한 터지피벌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장의 터지피벌 분류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왼쪽은 제 연구 결과고 오른쪽 두 폭의 그림은 기존에는 연구 등급의 터지피벌 분류 자료와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증 단계입니다. 구글 어스 영상에서의 고해상도 현장 데이터와 제가 분류한 사진에 대해서 시각적인 분류 검증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터지피벌 분류 북한에서의 변화 추세입니다. 총 정확도는 0.98%로 제가 사용한 반연구 포인트 기법에 대한 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지에 대한 정확도가 프로듀서 정확도가 0.59로 낮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저의 연구의 한계점으로 관목과 나지, 처지의 스펙트럼이 분류가 잘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18년 동안의 변화는 도시 지역은 44% 증가하고 농지는 6% 감소하고 산림 지역은 변화가 미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지피벌의 원동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총 세 가지 기후 단위 요인을 사용했습니다. 강우량과 연평균 강우량, 연평균 기온, 그리고 감온지수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분류한 제작도로 가뭄 기반으로 가뭄이 기반으로 들어갔을 때 기후 요인에서 어떠한 것이 북한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했습니다. 아래 도표는 연구 결과입니다. 주요하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 지역입니다. 산림 지역과 농업 지역에 대해서는 온도가 가장 큰 변화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수체에 대해서는 가뭄과 온도가 미약한 관계가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피부 변화에 대한 원동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토지 피부 변화 자료와 지리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여서 주요하게 농지 유형 변화, 산림 유형 변화, 토지 유형 변화 모두 세 가지 유형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토지 피부 변화의 원동력에 대한 결과도입니다. 다음은 제가 분석한 파악한 원동력에 대한 검증 단계와 평가 단계입니다. 일단은 가뭄 지수를 사용한 것을 기존에 있는 북한이 가뭄 연구와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첫 번째로 북한의 특성상 주요 원동력인 해발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90년대 북한의 산지 다락밭 비탈밭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90년대에 산림 농업이 성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산림 피복이 감소하고 북한 정부는 이에 따른 산림 복원 10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주요 초점을 산림 농업에 대한 복원 계획에 맞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동력, 연평균 기온에 대한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돋보기 이미지는 임진강 유역 저수지 변화 연구와 DMZ 변경 지역의 하수 개선 평강 철거 농지의 건강성을 비교한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논문 리뷰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농업 용수 관계 시스템은 저수지 저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자원 자체 이용률은 지표수의 98.7% 사용하고 지하수 1.3%를 수자원에 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자원에 대한 이용이 불균형하고 이는 농업과 산림에 대한 수자원 공급에 대해서 고전적인 농업 시설 그리고 관수량에 비해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뭄과 기온이 상승할 시 심한 파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북한 특유의 원동력인 연평균 기온이 되겠습니다. 참고한 참고문헌입니다. 한계점이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점입니다. 토지용에 대해 더 고차원적이고 세부적인 원동력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행정구역별 정책이나 농업 비료와 같은 자연자원의 이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원동력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피부 분류는 비록 30m 고해상도에서 정확도를 최대한 보존하였지만 사용한 분류 기법과 북한의 정보의 부족으로 오차범위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한 지역이 내부 원동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원동력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동력의 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 지금 현재 한 문헌조사를 통한 비교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도 중요한 하나의 신뢰도 확인 방법으로 다양한 질적과 양적인 방법을 혼합하여서 원동력의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